여기 그림들 보이시죠? 저희 베어볼 광고 모델 만드는 거. 이거는 맨 왼쪽에 있는 거는 제가 만든 거고요. 지금 이 뒷배경도 한복이라고 키워드를 입력하셨기 때문에 뒷배경도 최대한 한국 고궁 풍경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최대랑 비슷하게 구현하려고 노력을 했죠. 이거를 편집을 해서 다른 제품을 쥐고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쥐고 있죠. 이거는 그냥 앞에 놓고 있고 치면은 또 들고 있는 거 또 마찬가지로 퇴근한다 또 양복 이렇게 제품 옆에 있는 거 현재 율파파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크몽이라는 사이트에서 제가 스테이블 디퓨전 1:1 레슨하고 광고 모델 만드는 방법 만들어 드리는 외주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방금 보신 게 지금 전부 AI로 만든 이미지를 이용해서 영상화를 시켜서 최종적으로 30초짜리 쇼츠 영상을 만든 거거든요. 아마 하루 100회면은 대충 계산해보면 15분에 한번 정도거든요. 제가 주로 하는 거는 이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하는 생성형 AI, 이미지 생성형 AI를 주로 다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드저니 그리고 여러분들 원데이 클래스 때 제가 알려드린 이미지 FX하고 드림이나 이 두 개를 제가 주로 사용하고 여기 두 개는 이미지 FX와 드림이나는 좀 보조적인 역할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미지 FX와 드림이나를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강의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 클링이나 루마 같은 툴로 동영상으로 변환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필요할 때마다 이 툴에 들어있는 기능들을 하나씩 뽑아서 쓰는 편입니다. 좀 시연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본 강의는 실습 위주로 갑니다. 프롬프트 작성하는 게 핵심이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여기 이것저것 여러 가지 다 할 줄 아시는 게 아무래도 실력 면이나 결과물이나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그림들 보이시죠? 요거 저희 베어볼 광고 모델 만드는 거. 이거는 맨 왼쪽에 있는 거는 제가 만든 거고요. 그리고 자, 예술가를 위한 영감의 도구 또는 예술 그 자체로도 쓰이는데 이 그림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AI가 만든 이미지가 미술전에 최초로 입상한 사례입니다. 우주 오페라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2022년에 미술전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실제 그림을 그리시는 예술가분들이나 화가분들이 AI에 대해서 경계심을 드러내기 시작한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미드저니,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이미 생성형 AI입니다. 인풋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퀄리티를 보장합니다. 실사, 2D, 3D 그림 등 다양한 유형의 이미지 생성 가능하고요. 다음은 스테이블 디퓨전입니다. 오픈소스다 보니까 수많은 파생형 모델이 존재하고 이거는 여러분들 PC에서도 잘하면 돌릴 수 있으십니다. 대신에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커스터마이징 기능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다음은 플럭스. 스테이블 디퓨전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오픈소스 모델인데요. 플럭스가 표현이 좋다, 실사 잘 만든다, 세밀하게 표현이 가능하다. 말씀드렸듯이 실사 표현이 굉장히 강력하고요. 얘는 최소한 4000번대 그래픽카드가 있어야 돼요. 플럭스하고 스테이블 디퓨전은 구동하는 것 자체는 뭐 비용이 들지 않지만 전기세 정도는 들겠죠. 그래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툴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글 이미지 FX라는 서비스에서 현재 구동 중인 이마젠 3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연구소인 딥마인드에서 제작한 이미 생성형 AI고요. 자연어 처리 가능. 마찬가지로 문장으로 입력하실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한적이지만 편집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드림이나입니다. 바이트댄스에서 만든 동영상 편집 소프트웨어 캡컷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생성형 AI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연어 처리 가능하고요. 이것도 비용이 들지 않고 이미지 FX보다는 편집 기능이 좀더 셉니다. 그리고 이미지 FX와는 다르게 타인이 생성한 이미지를 구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만든 이미지를 나 이거 잘 만들었어 하고 자랑하실 수도 있습니다. 드림이나도 워터마크가 삽입이 되는데 이거는 워터마크가 보여요. AI라고 써있죠. 드림이나에서 생성하면 이런 식으로 워터마크가 찍힙니다. GPT를 비롯한 생성형 AI들의 거의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이용자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출시 초기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고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FX와 드림이나는 현재로서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신데 이게 계속해서 무료로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아마 유료로 전환이 될 거예요. 여기가 제가 지금 미드저니 웹버전으로 들어왔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다른 사람들이 생성한 결과물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탠다드 플랜 한 달에 30달러짜리를 쓰고 있습니다. 10달러짜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기본적으로 한번 맛보기를 하고 싶으시면 이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제한적이에요. 여러 번 해야 딱 좋은 게 나와요. 미드저니는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정말 많은 게 나오는 AI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드려요.먼저 우리가 알맞은 프롬프트를 입력하려면은 내가 만들고자 하는 이미지를 머릿속에 정확하게 떠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에 어떤 요소가 있는지
무엇이 이미지에서 주 피사체를 구성하는지, 내가 어떤 유형의 이미지를 만들 것인지 미리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시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세련된 컴퓨터 키보드로 프롬프트를 타이핑하는 사람의 깔끔하고 현대적인 2D 벡터 아트 일러스트입니다. 그리고 캐릭터는 텍스트 입력 인터페이스를 표시하는 평면 모니터가 있는 미니멀리스트 책상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은 부드러운 파스텔 톤에 단순한 기하학적 도형이 특징으로 차분하고 집중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캐릭터의 자세는 한 손은 키보드에, 한 손은 턱 근처에 두고 세심함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프롬프트의 구조는 먼저 피사체가 뭔지, 그다음에 이 이미지의 종류, 사진인지, 일러스트인지, 2D인지, 3D인지, 뭐 수채화인지, 유화인지, 그걸 명확하게 얘기를 하시고, 전체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색상, 그리고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는지, 이 피사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어떤 감정을 표현해야 되는지, 뭐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되는지, 어디를 봐야 하는지 요네 가지로 잘라서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프롬프트를 생성하는데 중요한 비중을 두셔야 됩니다. 프롬프트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생성형 AI를 사용한다면 우리가 ChatGPT와 같은 대화형 AI의 연계는 거의 필수라고 보면 되고요. 생각보다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 FX가 뭔가 동양인 표현하는 데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어요. 지금 이 뒷배경도 한복이라고 키워드를 입력하셨기 때문에 뒷배경도 최대한 한국의 고궁 풍경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다들 우리나라랑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하려고 노력을 했죠. 할수 있는 거는 이제 그 근처까지 비슷한 모양 잡는 데까지는 여기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고요. 이거를 편집을 해서 다른 제품을 쥐고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생성하는 걸로는 지금 쥐고 있죠. 이거는 그냥 앞에 놓고 있고 이것도 이거는 제가 이제 스톡 이미지처럼 해보려고 한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퇴근한다. 또 양복 이렇게 제품 옆에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것도 치면은 또 들고 있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아 근데 이거는 얘네들 지금 보여드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FX가 아니고 플럭스로 한 거거든요. 근데 이미지 FX에서도 이미지 FX에서도 이 정도로는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는 가능하세요. 미드저니에서도 이런 식으로 원하는 이미지로 상품 교체시키는 거는 그게 있어야죠. 있어야겠죠. 뭘로 해야 할지 지금 뭐 딱히 커다란 예시로 들어드릴 게 없어서 그걸 당장 하는 건 곤란한데 저도 가끔 이거를 크몽에서 의뢰를 받을 때 이미지를 제품을 들게 해주세요 많이 의뢰를 받는데요. 해상도가 떨어지는 걸로 주시면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준비가 돼 있지 않는 한은 당장 보여드리는 건좀 어렵다는 거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미지 FX에서도 이 정도로는 구현이 가능합니다. 해상도가 떨어지는 걸로 주시면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무료든 유료든 간에 캐릭터 일관성 잡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 얼굴을 유지하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부분까지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나오는지 의뢰한 사람이 뭘 원하는지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드저니 자체로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요. 시드 번호를 똑같은 걸로 유지한다고 해서 얼굴까지 똑같아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품 사진이 준비되어 있을 경우에는 제품 사진을 합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여러분들. 생성한 거를 편집하고 조합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물로 만드는 과정이 있으셔야 되고요. 커스터마이징에 적합한 거는 가성비 좋은 거는 저는 미드저니 추천드립니다. 지금 앉은 자리에서 그냥 하실 수 있는 거는 미드저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생성 편집은 각각 다른 AI로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지, 완벽한 결과물을 내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야말로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리고 바다에 보내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미드저니하고 스테이블 디퓨전이 이두 가지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일단 미드저니부터 한번 접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추가로 질문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AI 교육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해당 링크로 들어가신 이후에 필요한 교육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